어찌 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와 설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장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서 딱 덮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1절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란 단어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갇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빅뱅이지 이게.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냐고 하는 자기 논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전혀 좀처럼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란 말을 이제는 깨달았대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목사님 나를 설득해 보세요 라고 했대요. 오늘도 목사님이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준비된 말과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는 지금도 설득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